네, 대우조선 해양을 꼽아주셨습니다. 네. 조선주 관련해서 어떠한 이유인가요?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물론 이제 이게 저는 그게 뭡니까? 지금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, 예. 그다음에 강관 관련주, 그다음에 조선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죠. 굳이 제가 조선 해양을 콕 집어서 말씀드렸긴 했습니다만 조선주들이 오늘 다 올라갑니다. 조선주들이 다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게 갑자기 오늘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? 이런 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. 예. 지금 현재 러시아가 천연가스관을 잠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. 지금 이제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LNG선에 대한 어떤 수주 그러니까 늘어날 가능성이다.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더군다나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 잇따른 수주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. 특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특별히 종목 살 게 없으니까 벌써 어떤 분들이 현대기아차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사냐라는 분들도 계세요. 뭐 항상 하시는 소리 같습니다만 그러한 것들 상황에서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조선주를 한번 좀 보자 이런 관점도 좀 있는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테마주로 지금 대우조선 해양을 꼽아주셨는데 지금 뭐 후판 가격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번 주 내로 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참 이게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런데 지금 예.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보면 뭐 다양한 이슈들은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이 그 조선주들이 전쟁 초기에 한번 올랐어요. 전쟁 초기에 뭐 한 20% 가까이 올랐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. 이대리 방송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 따라 사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그 뒤로 아직 그 주가를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. 다섯 번에 이게 맞아야 돼요. 러시아가 가스관 잠근다라면 이제 잠갔죠. 예. 그래서 이제 유럽이 가스 도입을 미국으로 옮긴다라면 미국이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데 배가 부족해진다라면 그걸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갖고 온다라면 뭐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런데 예. 제가 볼 때는 지금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갔을 때 당장 지금 유럽이 미국 쪽으로 가스관을 도입하겠느냐?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.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폴란드가 재고가 지금 탱커에 한 거의 75% 정도가 차있다라고 하니 이제 겨울 지났잖아요.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당장 급한 건 아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뭐 몇 년 동안 가스관을 잠근다라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가능할까요? 러시아가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그 가스관을 지금 인도가 가져가고 있고 예. 중국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러시아 경제가 지금 가스랑 석유 안 팔아서는 돌아가는 경제가 아니에요. 걔는 그거 팔아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들이 지금 이거 했다는 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안이지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했을 때 그럼 유럽이 니네 전범 국가니까 2026년까지 가스 안 보낼 때니까 우린 딴 데서 갖고 올래. 그럴까요? 지금 서비스 그 투자 다 돼 있고 기업이란 게 그렇잖아요. 우리가 지금 만약에 도시가스 쓰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마음에 안 들어. 그러면 새롭게 옛날에 가스통 써보셨어요? 집안에? 네. 그런 거 갖다 쓰면 네. 얼마나 불편해요. 지금 그러겠다는 거 아니에요. 지금 미국에서 배가 실어 나오는 건 가스통 들여오겠다는 얘기예요. 그 불편하죠. 차라리 그래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까 가스 다시 틀어. 이렇게 저는 갈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쪽에 수혜를 보게 된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안타깝고요. 더군다나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지금 나타나고 후판 가격에 대한 인사증이에요. 예. 적자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기사 보셨으면 알겠습니다. 현대중공업이 지금 노조가 임금 협상에서 파업을 지금 결정 여부를 좀 보고 있어요. 지금 이 노조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이익단체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야 될 절호의 시기입니다. 제가 노조위원장이라도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?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. 그런 부분들을 예.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조선주들에 대해서 선뜻 지금 손을 내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은 아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뭐 예. 조선주들이 올라갈 만한 이유를 못 찾겠어요.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양치기 소년 비유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치기 소년이라는 개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거짓말쟁이 좀 나쁜 개념인데 그런 게 아니라 예. 본의 아니게 양치기를 하고 있다. 계속 흑자가 날 것입니다. 흑자가 날 것입니다.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쟁이 터졌고요. 그다음에 또 보니까 후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 저는 바라보고 조선주 정말 애착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왜 굳이 대우조선해양을 얘기했냐라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지주 뭐 이런 쪽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기업들을 상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조선주 사라 그러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, 현대미포조선 이 세 가지로 압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네,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